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전기차 이렇게 작고 귀여운 차량 데리고 왔는데 BMW i3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77,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보시면요. 이렇게 투톤으로 되게 고급지게 나와져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되게 깜찍하고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도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인치는 19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휠 또한 멋스럽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은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반적으로 썬팅적인 부분이나 이 내려오는 라인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후면부 공간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폴딩 다 가능하고요. 지지대가 다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뒤쪽 문 열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슉 열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되게 멋스럽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하고 멋스럽게 생긴 차량입니다.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 네, 이게 시동을 킨 건데 정말 무슨 우주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77,443km 차량입니다. 이심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보시면 우드로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대시보드 보시면 양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다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조그 셔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전자 파킹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쿤스팍스 되게 깜찍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훌륭하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도 가성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들어오기 힘든 차량이라서 꼭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뒷통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